네, 반도체를 포함해서 첨단 산업에 대해 제조 설비, 투자 비용 세액 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법안은요.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각국이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면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뭐 세제 금융 지원 확대라든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설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관련 정부 부처 간 여러 의견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가 됐었는데 결국 통과가 됐고요. 오늘 국회 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슈가 결국 반도체 2차전 섹터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저희는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법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늘 국회 통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슈를 좀 체크할까요? 네, 일단 뭐 이 법이 뭐 만들어진 게 이제 작년 상반기였죠.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이제 미 바이든 정부가 나온 뭐 출범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돼서 뭐 미국 내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520억 달러 육성을 하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뭐 상반기에 정부의 이제 K반도체 전략,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에 따른 이제 법안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예타 면제에 관련된 조항 때문에 계속 지금 뭐 미뤄지다가 이번에 예. 이제 통과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얘기들이 뭐 좋게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에서 촉발된 이제 반도체 피크 아웃 관련된 논제도 일단 최근에 이제 희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올해 뭐 작년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뭐 1,280억 달러로 해서 뭐 재작년에 비해서는 29% 늘어났고요. 또 올 1월 10일까지 지금 뭐 잠정 집계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반도체 수출이 23% 작년 동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면서 관련된 이제 분위기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호황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관련된 장비 업체나 아니면 소모품에 관련된 이제 매출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상당히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뭐 평택 공장, 그다음에 뭐 미국 내년에 이제 미국 공장에 이제 그 투자를 확대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투자를 확대하게 될 때 관련된 장비나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도 아마 같이 뭐 진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기업의 투자 활동이나 또 R&D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 기업들의 주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슈들 결국 반도체 쪽에 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 좀 중심적인 부분들이 좀 상승력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오늘장에서 봤을 때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보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반도체 후공정 후공정은 뭐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중에서 이제 ISC라는 종목입니다. ISC는 이제 최근 7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63만 주 정도 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공정의 테스트 소켓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계 최초로 실리콘 테스트 소켓을 이제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실리콘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의 손상도 최소화하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글로벌 업체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소켓 테스트 점유율 12%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도 뭐 비교적 좋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1,097억으로 재작년보다 이제 23%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290억으로 65%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용 이제 테스트 소켓의 매출 증가세가 뭐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뭐 투자가 계속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혜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신사업을 해서 5G FCCL이란 기술로 인한 이제 그런 이제 장비를 이제 생산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출도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해당 기술은 이제 5G 안테나, 그다음에 센서, 그다음에 FPCB 등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요. 작년 12월에 관련된
뭐 기술로 해서 산자부 장관상도 수여할 만큼 뭐 기술은 뭐 좋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DDR5 관련돼서 이제 테스트 장비에 대한 매출이 아마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